아니죠. 세 번째, 그죠? 기타 가스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기타 가스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번에 보면 기타 가스의 분류, 그죠? 기타 가스의 분류, 기타 가스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가스의 종류별로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 그죠?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우리가 조연성 가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연성 가스. 이 조연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지연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성 가스. 조연성, 지연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떤 의미인가? 자신은 타지 않는 가스. 그런데 다른 물질을 더욱더 잘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 이것을 우리가 조연성 가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자는 우리가 도울 조자를 사용한 것이죠. 그죠? 도울 조자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지자라고 하면 지탱할 지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탱할 지자를 도울 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타지 않는 가스이지만은, 그죠? 자신은 타지 않는 가스이지만은 다른 가스를 더욱더 격렬하게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를 우리가 조연성 또는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연성, 지연성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조연성, 지연성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이 조연성, 지연성에 해당이 되는 가스, 그죠?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가스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오, 그죠? 조오산화, 그죠? 조오산화, 조오산화, 염불포, 그죠? 염불포.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조연성, 지연성에 해당이 되는 가스는 조산화 염불포, 그죠? 조산화 염불포. 자, 여기에서 O자라고 하는 것은 O3, 이것을 우리가 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존은 우리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O2가 되는 것이죠. 그죠? 산자라고 하면 산소, O2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조연성 가스의 공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가 21% 정도 부피 비율로 볼륨 퍼센트로 공기 중에 산소는 21%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 조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Cl2 염소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염소. 자, 불자라고 하면 F2 불소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불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조오산화. 그죠? 여기에서 한 가지 빠졌죠. 그죠? 조오산화. 조오산화, 그죠? 조산화, 염불포, 그죠? 염불포. 자, 요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가스를 가리키는가 하면 N2O를 우리가 아짜라고 이야기하면 N2O. 아산화질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아산화질소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뭡니까? 마취용 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아산화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Cl2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자라고 하면 F2 불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자라고 하면 CO, Cl2 도수경 가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조산화 염불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불연성 가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연성 가스. 이 불연성 가스다라고 하면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가스. 즉, 다시 말해서 타지 않는 가스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질, 그죠? 이질이, 그죠? 이질이 헬레아, 그죠? 이질이 헬레아. 자, 요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질이 헬레아.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죠? 이질에 걸리게 되면 헬렐레 한다. 그죠? 말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내용을 기준으로 기억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는 가스는 CO2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자라고 하면 우리가 N2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질이 헬레야. 그죠? 자, 요것은 중간에 말 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사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헬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자라고 하는 것은 네온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자라고 하는 것은 아르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죠? 아르곤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질이 헬레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영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기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죠? 바로 가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 그렇죠? 가연성 가스. 이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여기에 위에 두 개 있는 거, 그죠? 위에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 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스를 여러분들께서 가연성 가스에 취급을 한다. 그렇죠? 취급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연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조연성,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